유치불 부르면 자, 호구밀크 그리스도 고백할 준비됐나요? 네, 네 고백합니다. 시작!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.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.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. 참 제사자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. 참 왕 아멘. 자 예수님은 누구의 그리스도? 고백합니다. 시작.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. 아멘. 자 우리 이번 주에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. 남을 자에 문화회복 불인절. 자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저쪽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.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. 나도 나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.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. 자 우리 이제 이번 달에는 누구에 대해서 그죠 말씀을 들었지요? 에스더 그쵸. 에스더가 어렸을 때 자기 사촌 오빠를 통하여서 뭐가 각인된 렘넌트였어요? 복음이 각인된 랩런트였어요. 그죠?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탁 하게 되었지요. 그죠? 왕비의 자리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가게 하셨어요. 그런데 그때 왕비에 갈 때 그 모르드개가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. 그게 뭐였을까요? 뭐라는 걸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? 유다인 거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. 그거 탁 미션 가지고 갔을 때 현장은 언제나 이 사단에 충만한 사람들이 언약 가진 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. 그 사람이 있었지요.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? 하만. 이 하만이 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에스더가 왕에게 가는 것은 왕이 에스더 왕비 오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? 죽어요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딱 유다인의 이 언약을 잡고 어디 갔어요? 왕궁에 갔어요. 그런데 뭐하라 그랬어요?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세요?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. 기도해라 이 말 기도 그죠? 같이 다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?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누가 가게 됐어요? 하만이 죽게 되는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게 불인전. 불인전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.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질까요? 안 넘어질까요? 절대로 안 넘어져요. 절대로 승량! 불임절! 그죠? 자, 우리 정말로 우리 에스더 랩런트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정말 에스더는 말씀에 대한 자기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었죠.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몇 가지 확신? 5가지. 자, 손. 이제 막 5천 미전도 종족에, 5천 미전도 종족과 함께 또, 오! 하면 또 생각나야 될 게 뭐야? 5가지? 확신! 5가지. 확신. 확신은 굳건한 믿음이에요. 그죠? 흔들리지 않는 믿음. 자, 그 첫 번째 확신이 뭘까요? 구원의 확신이요. 구원의 확신.
대문 다섯 가지.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? 응?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?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에요. 그죠? 우리가 모두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. 모두가 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속고 독도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?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.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오늘도 누구로 믿어요? 그리스도로 믿습니다. 참왕, 참선지자, 참제사장이 되셔서 사단의 문제, 하늘 떠난 문제,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,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누구 자녀라고 부르지요? 하나님 자녀!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. 매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. 자, 그죠? 좀 전에 저는 이번 주에 만입을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순간순간 불평불만 나를 구원. 이건 언제 갔네요 혹시? 주여 확신! 구원의 확신! 그죠?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완전하고 충분합니다. 이래 돼야 돼. 덜 완전하고 부족합니다. 이러고 있다는 거죠. 주여. 누가? 전생 제일 심해. 구원의 역시!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네.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하지. 하나님의 자녀라. 이 정도는 돼야 돼. 그죠? 그죠? 나를 다시 한번 손 닦는 거. 시작.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네. 웃지만 말고 따라해보자. 구원의 확신! 맞죠? 구원의 확신!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 다음에 무슨 확신? 인도의 확신. 그죠?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? 예수님이 나와 함께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하세요? 이렇게 다 안고, 우리를 안고, 업고. 손잡고,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. 이걸 믿어야 돼, 우리 친구들. 그죠? 인도의 확신. 나를 안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. 그죠? 어딜 가나, 뭘 하나,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. 너무 웃기려고, 별짓을 주여. 인도의 확신! 그죠? 어딜 가나, 뭘 하나,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.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야. 확신! 자, 인도의! 확신! 이 친구 다 들었어요? 인도의! 확신! 네, 난 왜? 무슨 확신? 승리의 확신. 그죠? 우리는,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문제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문제 와요. 문제 와도, 아픔 와도, 그죠? 오면, 온다, 이 광야. 그죠? 광야에 갔던 세상에, 우리 승리의 이름을 주셨어요. 승리의 이름 뭐지요? 예? 예수? 그리스도!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? 문제 와도, 아픔 와도, 걱정 와도, 나 승리할 수 있네. 맞죠? 무슨 확신? 승리의 확신! 자, 그 다음에.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. 그죠? 믿음 고백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있어요. 자, 그 다음에. 뭐요? 또 뭐예요? 또 무슨 응답? 이거 뭘까요? 무슨 확신? 무슨 확신? 기도 응답의 학습. 기도하면 세 가지로 응답이에요. 첫 번째, 바로 즉시. 자, 두 번째. 두 번째? 기도 응답의 학습. 기도 응답의 두 번째,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? 즉시로 응답이 오는 게 있고, 또, 기다려야 되는 응답이 있고, 또, 더 좋은 곳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. 그렇지만, 끝까지
기도하며 하나님 자녀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. 우리 모든 거를 누구한테 가져가라고 했어? 하나님께 가져가라 했잖아. 가져가요. 그죠?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. 구하라 그래야 받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. 맞죠? 아멘 할렐루야. 자, 그 다음 뭐예요? 용서의 확신. 사제의 확신. 다 용서 받았어요. 그죠? 내게 있는 모든 잘못, 크고 작은 실수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 뭐같이? 흰눈같이. 자, 우리 대구에 눈이 안 와서 너무 아쉽죠? 눈이 막 정사님 막 시골에서 자라고 눈이 아침에 자고 나면 눈이 이만큼 쌓여 빌포데이 타고 쑥! 쑥! 근데 똥, 개똥도 눈들고 덮이 각종 더러운 게 다 이렇게 흰 눈같이 누구의 이름으로? 그리스도의 이름. 네! 그런데 자꾸 제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? 눈 씻으면 넘어지지. 극할 필요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즉각 그리스도,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는. 그저 우리 죄 용서 받았어요. 그리고 실수하면 어떻게 돼? 만일 우리가 갑자기 생각 안 주요. 컨닝 좀 안 챙겨.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큰 은비 부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. 그죠?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. 흰 눈같이. 그죠? 시달릴 필요 있어요? 없어요? 시달릴 필요 없어요. 얘는 이런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? 새 옷이 되었도다. 자, 우리 이제 이 기쁨의 확신으로. 자, 우리 나를 나를 시작. 나를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네. 나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. 예, 다음도 아기가 한번 보세요. 알았죠? 다섯 가지 확신.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이 에스더가 믿음의 이 길을 갔는데 지금까지 이 불임절이 남아서 명절로 자리 잡았어요. 그죠? 우리 엠넌트들이 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다 이렇게 문화회복의 이 작품으로 남는다. 우리 엠넌트들 앞으로 따라 나는 이 시대에 남을 자에 문화회복 주역이다. 뭘 누리자? 다섯 가지 확신. 자, 다섯 가지 확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. 쉽게 외우는 방법. 뭐였죠? 구. 구원의 확신 구. 그 다음에 인. 인도의 확신 인. 그 다음에 승리하신 승.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할 때 기. 그 다음에 사제의 확신 할 때 사. 해서 뭐였죠? 구인승 기사. 다섯 가지 확신.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떠한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에스처럼 문화회복할 나는 문화회복할 나 혼자를 넘치다. 나를 내리 구하나사 문제와도 알았죠? 뭘 누리자? 다섯 가지 확신. 자, 첫 번째 뭐라고요? 구원의 확신. 두 번째 인도의 확신. 세 번째 승리의 확신. 네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. 다섯 번째 사제의 확신. 정말로 이 확신에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,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육치부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 육치부를 이 시대에 남을 자로, 아버지 문화회복할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.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에스더처럼 다섯 가지 확신을 나의 확신으로 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의 작품 남기는 유튜브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